화폐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 돈,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. 돈을. 이게 지금 우리 그 금, 짝에 금괴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안에 그. 다모어라이언 구독자 여러분, 만두 투표에서 원보 만두가 1등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원보 만두 아니면 단원 만두 그 다음에 뭐 어 만두 그 다음에 또 와사비 고추냉이 입으로 만든 만두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런데 원보 만두 일단 원보 만두가 1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살짝 원보 만두가 어떤 형태고 또 그 안에 내용물은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원보 만두는 옛날에 그 중국의 화폐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 돈, 돈을 상징하는 겁니다. 돈을. 이게 지금 우리 그 금 짝에 금괴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있죠.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돈을 상징하는 것이 이 원보 만두인데요. 이 원보 만두 안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만두와 개성 만두 이렇게 좀 차이를 또 나눌 수가 있어요. 근데 단원 만두 어떤 데는 이 단원 만두 우리가 그 동그랗게 만든 거 그렇게 빚는 데도 많아요. 개성 만두도 그렇고 평양 만두도 그렇고. 근데 원보 만두식으로 이렇게도 빚는 데가 많아요.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?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요. 대신 이런 형태나 그런 형태나 개성만두나 평양만두로 다 써요. 지금 상황에서. 지금 뭐 그럼 평양만두집, 개성만두집 찾아가보면 이런 형태도 쓰고 동그랗게 말아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가정의 행 건강을 상징하는 의미인데요. 그 두 종류를 쓰는데 저희가 오늘 만든 거는 이제 원보만두, 돈. 2024년 청룡회를 맞이해서 돈을 좀 상징하는 이게 1등이 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이 안에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가 중심이에요. 돼지고기와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걸 사용을 하는데 개성지방은 평양만두하고 약간 다르게 부추, 대파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지고기, 그 다음에 두부, 다음에 양파를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는 여기 보면 양파는 좀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냥 두부, 돼지고기, 그 다음에 배추, 배추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부추, 대파 이런 식으로 개성만두 지방에서는 들어간 것 같아요. 뭐 제가 서적을 읽어보면 그리고 평양만두 지방에는 그게 또 마찬가지로 돼지고기, 두부, 그 다음에 배추 대신 부추와 대파를 그쪽에서는 좀 거의 안 넣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대신 좀 커요. 그리고 이 사이즈가 평양만두는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크고 개성은 경기도 지방이라서 서울 이 일대라서 좀 작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또 구체적인 것들은 궁금하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. 다모어 라이언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더
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아마 한 1, 2주 안에는 출시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 한번 오셔서 와, 이 키조개 만두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? 근데 사람들이 보통 알기에 이 관자를 먹으면 식감이 좀 뭐라 그럴까 씹는 식감.